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커리어의 황은희 컨설턴트와 기업 공채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쏙쏙 키워드 통해서 바로 알아봅니다. 매일 밤 하트를 기다리다 라고 나왔네요. 네, 영화 네. 뭐 제목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하트 이거 저 애절한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뭐 관련된 기업인가요? 네,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예. 예. 영화 속이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제 주변에도 최근에 보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매일 밤 하트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 계신데요. 아, 예, 감이 오시죠? 예, 바로 요즘 핸드폰 게임 중에서 하트도 받고 또 날개도 보내고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런 게임을 만들고 보급하고 있는 게임 전문 기업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창 이 게임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는데 하트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네. 제가 두어 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오늘 공채 X파일 오늘의 기업은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젊은 구직자분들 많은 관심 가지실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희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좀 더 자세한 기업 소개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위메이드는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2000년도에 설립을 한 게임 개발 회사로서요. 예, 예. 온라인 그 모바일 게임 그리고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래의 전설 같은 그런 온라인 게임도 있고요. 뭐 캔디팡, 슈가팡 같은 모바일 게임들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에서도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을 이제 많이 하는 건 뭐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는 게임들도 좀 들어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천성도 저 즐겨 하거든요. 네. 예. 이 게임 회사들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는 상장사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 최초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에도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라는 것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량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채용 소식 나와 있습니까? 네. 위메이드 그룹 채용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계열사의 IO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반기 공채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사업 기획 개발 그리고 그래픽 부문에서 신입 혹은 경력직 채용이 있습니다. 학력 성별 라인은 무관하고요.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채용 절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서류 심사, 그리고 그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 부서에 따라서 채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자격도 궁금한데요.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스펙 붕괴처럼 학력, 나이, 성별 모두 제한이 없고요. 그 대신 그 게임이라는 게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요. 또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나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팀워크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직군별로 또 사업 분야에서는 2년에서 5년까지의 경력자를 우대하고요. 개발 분야는 경력자 혹은 경험자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고요. 또 그래픽은 좀 해외 영업 해외 업무 경험자를 좀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발이나 그래픽 분야에서도 세부 직군으로 나누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게임은 좀 어렵잖아요. 직군도 이번에는 굉장히 세부 직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들이기 때문에 그 직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거고 그 직군에 대한 특성을 잘 어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우선 직무에 대한 소개가 위메이드 계열사 통합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jobs.wemade.com인데요. 이곳에서 상세한 직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좀 잘 보려면 이제 게임에 대한 애정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접 볼 때 게임을 하면서 들어갈까요? 기본적으로 네. 아마 이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애정을 가지신 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만큼 갖추고 있는 역량을 잘 표현하는 것이 더 면접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 방법을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명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면접 스터디를 권해주셨는데 면접 스터디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면접 스터디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욕만 충만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무감을 부여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유사 기업이나 유사한 직종 친구들끼리,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은 면접 질문에 바람직한 답변 방향이나 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다면 현장과 동일한 분위기,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점검은 취업 전문가를 통해서 클리닝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에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의 황은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